오징어 20마리를 노익해 왔어요.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해 먹는 것처럼 전으로도 부쳐 먹어 볼게요. 재료는 부추, 양파, 당근, 가른고기, 두부, 파!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징어 20마리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징어를 보면 귀를 위로 올라오게 잡고 똑 하면 떨어져요. 뭐가 떨어진 거예요? 뼈야.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어서 안에를 뜯어주세요. 내장이랑 뼈가 분리가 돼요. 그 다음에 쏙! 그리고 안에 남아있는 이런 자질구레한 내장을 제일 중요한 거. 됐다. 오징어 뼈도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몸통 손질은 끝났고요. 아무것도 안 껍질도 안 벗기고? 이 상태로 끝이에요. 눈 사이를 과감하게 가위로 잘라주세요.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? 이 부분은 쏙 누르면 입이 튀어나와요. 이 부분도 뽁! 여기 있는 빨판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싹, 큰 빨판들도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손으로 쑥! 별 맛이 없으니까요. 빨판은 딱딱하기만 하고 끝났어요. 응? 내장을 다 버리는 거? 당연하지요. 그럼 숙련된 조교의 염소댁 문장을 보시겠습니다. 잇! 망했어. 씨, 숙련된 조교는 개뿔. 땡! 엄마 아파. 오시게. 당연하게 이제 내가 하는 게 됐다? 어. 입 빼야지. 아, 뺐어? 응. 오, 생각 근데 잘 나온다.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? 그냥 쭉 올려. 이렇게? 응. 손으로 잡아 뜯어. 이렇게 해도 돼? 응. 이게 빠져야 되는 거구나? 응. 쭉 한 것 같아. 응.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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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그러니까 계속해. 여기 먹물로 먹물 파스타도 할 수 있나? 응.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네. 둘이하니까 금방해, 금방해. 역시. 오징어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왔어요. 오징어 다리는 적당하게 한 1cm 미만 사이즈로 잘라서 오징어 순대 속으로 만들게요. 가위로 잘라도 되지 않을까? 안 잘려 생각보다 다리는 미끌미끌해서. 또 한번 해봐야지. 이런 것도 못 참지. 왜 도대체 그런 걸 못 참는 거야? 다른 걸 찾지 마. 잘리는지? 잘리기는 하는데 한 100만 년 걸려. 힘내. 그런 거 같다. 하나씩 잘라야 되는데? 오징어 다리가 생각보다 많거든요? 반만 넣고 반은 그냥 저녁 반찬으로 볶아 먹을게요. 아, 너무 좋아요. 채소리 어느 정도만 빼면 될까요? 아, 그 손질해가지고 해야 돼. 넌 그거나 해라고 있어라. 신선도를 위해서 잠시 화면에 남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반찬 포기할 수 없어. 안 매운 거 추가로 넣고 볶지 뭐. 너무 좋아. 행복해요. 와, 오두방정 진짜. 굉장히 잡두로 내려치는 것 같은걸? 어쩔 수 없어. 그러려니. 그만 좀 쳐 집어먹으라고. 이거는 제가 4시간 동안 집에서 눌러놓은 두부고요. 막 마트에서 데리고 온 따끈 차디찬 두부예요. 따끈한거와 차가운거 둘 중에 하나만 해. 보시면은 두께 차이가 거의 2배 나죠. 딱 어떤 방식이냐, 아래다가 볼을 두시고 그 위에 편편한 채반을 하나 올리세요. 그 다음 행주나 면보 깐 다음에 두부를 놔주시고요. 덮어주세요. 곱게 포장이 됐죠? 그 위에 냄비에 물을 왕창 받아서 올려놓으시면 돼요. 쓰러지는 게 걱정되시면은 이 상태에서 눌러주세요. 물 없이도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한번 볼게요. 우와. 3분의 1이 줄었습니다. 이렇게 두면 알아서 빠져요, 물이.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두부가 돼요. 탄력이 어묵 같아요, 꼭. 그러다 물을 빠뜨리면 우리 다시 해야 된다. 하지 마라. 아. 두부를 또 하나 눌러줄게요. 잠깐. 어씨, 불안. 할 수 있어. 이제 속을 만들어 볼게요. 다진 오징어 살에 물기를 꼭 짜둔 우리 두부씨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으깨서 해줄게요. 물기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포슬포슬해졌어요.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어주고요. 양파, 부추, 당근, 마늘이랑 소금이랑 주세요. 죽일까? 아니야. 요거를 이렇게 먼저 살짝 섞어둘게요. 후추는 안 들어가나요? 아, 후추랑 생강가루도요. 제이자. 근데 일났어. 부어주세요. 사랑한다. 죽일까? 됐다. 그래, 이 정도는 돼야지. 너는 왜 항상 매번 나에게 작은 불을 주는 거니? 가능할 거라고 믿었거든요. 하지만 택도 없었다. 그러지. 이만은 먹겠습니다. 어, 그렇게 두 큰술. 한 큰술. 좋아요. 됐어.
쓸땅. 얼마나? 아주 조금만. 쪼뭐 미망스 쉐키쉐키쉐키쉐키. 됐어. 재료가 잘 어우러지게 반죽을 해주세요. 색깔 너무 예쁘겠다. 마지막으로 밥을 넣겠습니다. 떡이세요? 밥을 마지막에. 뜨신 밥 안 되는 거 아시죠 다들? 햇반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다시 찔 거기 때문에. 집에 밥이 없다 그러면은 햇반 좋을 것 같습니다. 반죽이 어느 정도 간이 섞였으면 달걀 두 개를 넣어줄게요. 하나에 500원. 1000원. 세상에. 달걀 두 알에 오징어랑 비슷한 가격. 반죽은 잠깐 두고 이제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속이랑 떨어지지 말라고 접착제 역할을 할 밀가루를 넣어서 코팅을 해줄게요. 밥숟가락으로 하나를 넣고 안에를 조물조물 밀가루 털어주시고 이렇게 밀가루를 다 묻혔으면 속을 넣어줍니다. 왜 문명이 이 길을 사용하지 못하는가? 손이 짠해요. 제일 안쪽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고요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는데?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. 오징어가 익으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반 정도만 채워 넣어주신다는 느낌으로. 나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나? 네, 찢어져요.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만 입구 부분을 눌러준 다음에 미쑤시개나 이런 기다란 산적꼬치로 속이 익으면서 안 삐져나오게 찔러주세요. 끝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끝납니다. 오슈. 자연스럽다. 합시다. 나의 사랑하는 동생. 겉에는 묻히지 마세요. 그럴 수 없어요. 저는 쪼레비기 때문이죠. 아, 속 왠지 많이 남을 것 같으니 불안한 느낌. 그냥 동그랑땡. 그것도 괜찮겠다. 훌륭해, 그 정도면. 가산하도록. 그건 아니고요. 아! 잘못 잘랐어, 너가 안 잡아줘서. 아, 그럼 얘기를 하시든가. 아니, 누가 봐도 자르고 있잖아요. 그럼 오셔야죠. 눈이 내가 네 개가 아니라고. 아, 네 개가 돼야지. 마지막! 너만 마지막. 아까 전에 남은 밀가루 좀 잠깐 줘봐. 한 두 마리 분량이 남아버렸네. 오늘도 분량 조절 실패. 이만큼 남은 건 전어로 부쳐 먹을게요. 이제 요거는 찜통에서 20분 정도 쪄줄게요. 끓고 나서부터 20분인가요? 그렇지요. 내가 이거 좀 안 먹어. 돼, 원래? 아니, 이거 갖다 가지고 가서 찜면 돼.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야? 미끄러워, 나선. 오징어 순대가 맛있게 잘 쪄졌어요. 하나도 터진 게 없습니다. 너무 뿌듯해요. 너무 좋아한다? 너무 좋아요. 한김 식혀서 썰면은 속이 안 삐져나오고 이쁘게 먹을 수가 있어요. 꼭 한김 식히고 써는 걸 추천드릴게요. 오징어를 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쑤시개를 살살 돌려준 다음에 속 하면 잘 빠져요. 오늘의 맥주는 크래프트 호러스의 Once Upon a Time 더블 IPA입니다. 한 입 하시죠. 아, 짠. 짠. 사실 아까 썰면서 이걸 한 줄기씩 뺏어 먹어봤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식은 다음에 썰어야 되다 보니까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게 훨씬 맛있다. 그래서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. 근데 얘도 맛있어. 아, 너무 좋아. 술이 좋아? 안주가 좋아? 술도 좋고 안주도 좋아.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이거는 오징어 숙회 느낌이 더 강하다. 나는 이게 더 익숙한 맛이야. 왜냐면 항상 이렇게 파니까. 언니랑 살면서 좋은 점은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. 간만에 오이 소리 하네. 한 입 하시오. 아니죠. 플레이그라운드 브루어리랑 크래프트 브루어리랑 비교하면? 둘 다 좋아. 세상에 나쁜 맥주는 없거든. 여러분, 맥주는 벌써. 파는 것보다 확실히 채수가 스며들어서 되게 부드러워, 속이. 싹 풀어져요. 결론은 맛있었다. 꼭 해드셔보세요. 이렇게 많이는 하지 마시고. 제가 친 배합에 5분의 1 정도만 해도 5마리 거뜬히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! 야, 와서 이거 젓가락 가지고 이거 좀 뒤집어 봐요. 아, 나도 가고 싶네.
안 먹는다고 그래서? 죄송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근데 이게 오래 구워야 되는구나. 전이랑. 얘는 좀 오래 해야 돼. 꺼져.